네, 지역의 소소한 이야기와 정보 등을 주민이 직접 전하는 주민통신원 시간입니다. 네, 마스크를 벗은 후 요즘 같은 날씨엔 이 전국에서 많은 축제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강북과 도봉, 또 노원구 등 동북권 시민을 위한 축제가 지난 3일 열렸는데요. 강북구에서 삼각산 시민청과 또 8명의 지역 전문가들이 함께 만들어낸 의미 있는 행사라고 합니다. 지역 전문가가 직접 기획한 축제 현장에 저희 주민통신원이 직접 다녀오셨습니다. 네, 강북구 통신원 운현선 통신원을 화상으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네, 운현선 통신원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강북구 통신원 운현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강북 지역의 전문가들이 중심이 되어 만든 축제가 올해 제일 먼저 기획된 것 같은데요. 먼저 지역 전문가는 어떤 분이고 또이 기획 축제 프로그램을 어떻게 기획해 준비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네,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성북구 지역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지역 주민들의 문화 향상을 위해 처음부터 끝까지 기획 준비하여서 마련된 의미 있는 축제가 있어서 소개합니다. 첫 번째로 강북 산책 청년 소풍이라는 주제로 우이천 쌍안교 일대에서 6월 3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미술 체험 프로그램과 공연 프로그램으로 나누어서 진행된 축제인데요. 8명의 지역 전문가들은 삼각산 시민청에서 4개국 각 부마다 그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전문가들을 서류 전형과 인터뷰를 통해서 선발되었습니다. 지역 전문가들 구성은 연극인, 음악가, 화가, 마을 활동가, 기자, 디자이너 등 다양한 능력들을 소지하고 있는 분들로 동북권 시민들의 문화 공감 향상을 위해 1년간 활동하게 됩니다. 네, 무엇보다 지역을 가장 잘 알고 능력 있는 전문가들로 또 구성된 분들이 기획한 문화 행사라 의미가 더클 듯합니다. 네, 주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드는지 그 과정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매년 초에 동북권 시민들의 복합 문화 공간인 삼각산 시민청에서 4개국 거주자 중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들을 각 지역마다 2명씩 서류와 면접에 의해 선발하고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를 통해 동북권 지역 주민들의 문화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구성하게 되는데요. 여러 번의 회의와 현장 답사를 통해 문화 행사들을 준비하게 됩니다. 이번에 개최된 강북산책 천변특봉은 강북구 지역 전문가들이 중심이 되어 4개 지역 전문가들 8명이 함께 만들어낸 힐링 소풍 프로젝트입니다. 7월 23일에는 도봉구 지역 전문가들이 중심이 되어 한옥도서관역 원당샘공원 잔디광장에서 어린이 해방 100주년 기념으로 거리극 피크닉 축제를 준비 중입니다. 공연을 준비하는 이춘환 지역 전문가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저희는 지역 전문가는 동북사구의 각그 성북구, 뭐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에 각 구마다 2명씩의 전문가들이 있고요. 그 선발된 2명씩의 전문가들이 같이 모여서 이 시민청과 함께 기획부터 이렇게 행사 당일 진행까지 모든 것을 시민의 힘으로 만들어내는 이런 축제를 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컨셉은 각 지역의 특색 있는 곳들을 찾아서 이렇게 한네 번의 행사를 진행하게 됐고요. 오늘이 그첫 번째 강북구 우이천에서 이렇게 천변 산책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 생각보다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선보여서 새로운데요. 네, 이번에 선보인 강북 산책 천변 소풍 축제는 어떤 행사입니까? 네, 크게 두 개의 주제로 나누는 축제로 전문가의 지도하에 자신이 그린 그림을 무료로 소장하는 천변 아트인아트는 사전 신청자들이 화가들의 도움을 받아 해바라기, 풍경 등 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는 풍경들을 유화로 그려서 소장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프로라 인기가 높았습니다. 시민 참여 프로그램으로는 현장 신청을 받아 실시한 테이스 페인팅, 캐리커처 등을 통해 어린이들과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가 있었습니다.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열린 천변 힐링 음악 여행에서는 지역 예술가들에게 공연 기회를 준다는 의미가 있는 공연으로 관객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마술 공연, 트리아트 매직,
마이미스 이경렬의 마인 공연, 한 남자의 꿈, 아크요들 조안나, 해금 그루브, 트럼펫 차진수, 극단 달의 곡선은 수유동 준의 집안마당에서 벌어지는 사랑 이야기, 창작극 돌려조를 공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한 바리톤 김기종과 래퍼 오투의 합동 공연 등이 음악의 품격을 높여주었습니다. 플래시몹 공연으로 지역 전문 음악인 백성관님이 합류해서 무대를 더 빛냈습니다. 축제에 참여한 주민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행사가 있어서 나오게 됐는데요. 동네에 우이천에 이렇게 행사가 있는 게 너무 좋고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공간들도 있고 어른들이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있는데 저는 제일 좋았던 건 이제 공연. 4시부터 공연인데 공연이 조금 볼만한 공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네, 미술 전시부터 음악 감상 그리고 또 여러 예술 체험까지 지역 전문가들이 기획한 이번 축제를 취재하신 소감도 궁금한데요. 한 말씀해 주시죠. 네, 전국 곳곳에서 다양한 축제들이 많이 열리고 있어서 시민들에게 힐링을 주고 있는데요. 유명한 가수가 공연하고 프로가 준비 진행하는 행사들도 좋지만 그 지역 전문가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여 탄생한 축제는 준비 과정부터 마무리까지 모두 지역 전문가들의 손길이 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페셔널한 프로그램보다는 부족할지 몰라도 지역 예술가들과 지역 전문가들 그리고 관람객인 지역 주민들 모두 구성원이 그 지역 시민들이 만들어낸 시민들을 위한 순수한 축제라는 데 그 의미가 높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지역 예술가들과 지역 시민들을 연계하여 공감과 상생을 이끌어낸다는 뜻을 가지고 해마다 어려운 프로젝트를 만들어내는 삼각산 시민청 관계자분들과 지역 전문가분들에게 큰 박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지역 전문가들이 기획한 문화축제에 대해 운현선 통신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취재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